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오늘 서해안에서 해상활동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시거리 확보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에 비 소식 있는 데다가 짙은 해무가 유입되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남해안, 동해 남부와 제주도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는데요. 이렇게 하늘이 잔뜩 심술을 부리는 날은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에서 아침을 시작하시죠. 짙은 구름 뒤로 산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화면으로는 물결의 움직임이 거의 없지만 오늘 여수의 파고는 1m 가까이 되겠습니다. 조업 안전하게 다녀오시죠. 다음은 목포 해무관측소입니다. 솜사탕 같은 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파란 하늘도 얼핏 보이는데요. 빨간 크레인도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해무도 끼어있지 않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CCTV는 제주 모슬포에서 보시죠. 역시나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먹구름도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파고 1.5m로 높겠습니다. 섣부른 해상활동은 자제해 주시죠. 이어서 조석정보 보겠습니다. 안흥은 오후 6시 58분에 607cm로 고조가 나타나겠고요. 인천은 약 1시간 뒤인 7시 55분에 830cm까지 물이 차오르겠습니다. 끝으로 조류 정보입니다. 오전 9시 이후 맹골수도에서는 총 두 차례의 최강유속이 나타나겠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경과 오후 8시 30분경이 되겠는데요. 각각 2.8노트와 3.3노트 세기로 흐르겠고 방향은 북서쪽과 남동쪽이 되겠습니다. 이때 북서쪽으로 흐르는 밀물대보다 남동쪽으로 흐르는 썰물대의 세기가 더 빠르다는 점 유의하시죠. 이어서 주간 항행 정보 전해드립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8월 마지막 주 주간항행 정보입니다. 먼저 항행통보 정보입니다. 남해안 부산항 부근에서 감천항 수리조선 의장안벽 설치공사 관련 수로 측량을 실시합니다. 기간은 2021년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합니다. 항해 및 조업선박은 수로 측량선에 주의해 안전운항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정자항 부근의 현황이 바뀌었습니다. 정자항 북방파제 등대 및 남방파제 등대 광달거리가 8해리에서 11해리로 변경됐습니다. 항해 및 조업선박은 참고하셔서 안전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 대산항 부근에 사설 항로 표지가 신설됐습니다. 표지명은 대산항 현대 오일뱅크 취소구 등부표며 광달거리 7해리 황망대형의 구조로 2021년 8월 11일부터 시설물 보호용으로 신설됐습니다. 항해 및 조업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항행경보 정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서해안 안흥항 부근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일은 8월 31일에서 9월 2일까지며 훈련시간은 13시에서 17시까지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남해안 광암항 부근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일은 8월 31일 및 9월 2일이며 훈련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동해안 대진항 부근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일은 9월 1일 및 9월 8일이며 훈련시간은 18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항해 및 조업선박은 훈련구역에 접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8월 마지막 주 주간항행 정보였습니다.